배은숙 대표는 섬유원사 코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4명과 함께 매출 70억 원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직접 배운 나눔을 실천해보고 싶다는 의지에서입니다. 좀 많이 어렵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자주 성가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보육원에 계속 이렇게 도움을 드린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감사의 편지를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판사 출신의 김현환 변호사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고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159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을 약정한 고액 기부자는 모두 16명. 지난 한 해 1억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전체 인원과 벌써 같은 규모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주춤하던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공동모금회에 모여든 성금도 5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억 원보다 2억 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총 인원이 16분이 대구에서 가입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지금 7월 말인데요. 현재까지 16분이 또 가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힘은 더 어렵다 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웃을 또 더 돌보는 뜨거운 손길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 모두가 힘들지만 나눔의 규모와 깊이는 더 커졌습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